전 성경 66권 가운데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BC,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특별히 스가랴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기록된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장면과,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본국으로 그들을 귀향했던, 그리고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던 고향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BC 605년에서 BC 538년, 약 70년 동안 그들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바빌론 70년 포로 역사의 참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 스가랴 1장 12절 말씀에 70년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돌아왔던 70년 만에 바라본 고향 땅, 고국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유일하게 있던 곳인데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굴러다니는 돌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자신의 집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부가 황폐했고 황무지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돌아온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작업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양육 강식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은 그들을 완전히 포로라는 체질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빌론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바빌론 제국이라면 그 시대에는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 바빌론의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람을 시기한 나머지 바빌론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개가 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젖어있던 이 포로 생활에서 우상 섬기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이러한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본문으로, 성경은 스가랴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이 청량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줄자입니다. 청량하는 줄인데 무엇을 재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부리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청량줄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청량줄을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청량을 하여 넓이와 길이를 내가 보고자 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을 청량줄을 가지고 넓이와 길이를 재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가랴서 2장 3절에서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넓이와 길이를 재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서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이 말은 이 성경의 원어에는 다음과 같은 이 달려간다는 이 의미를 루츠라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급히 가라, 신속하게 가라, 빨리 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그리고 가축이 많으리니, 이 많다는 이 의미는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많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릅니다. 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브.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셀 수가 없는 무리를 말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텐데, 채워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과 같으리라. 성곽이 없단 말은 어떤 것입니까? 성곽은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담벽을 말합니다. 울타리를 만들 수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데 포로생활 70년 만에 황폐한 이곳에,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곳에 지금 우리 모습을 조명합니다. 세상에 잡혀 살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향락과 죄 가운데서 나는 포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일 일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간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셔서 청량주를 가지고 넓이와 길이를 무신가 재보세요. 그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사람과 이 가축은 재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막을 끼고 있는데 이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덩어리보다도 가축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통수단은 가축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금은 없어도 살지만 가축이 없으면 이 사막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양의 젖을 짜서 물이 귀한 곳에서 식수로 대용으로 마셔야 되고 그들은 항상 양의 젖 아니면 소의 젖을 짜서, 낙타의 젖을 짜서 마십니다. 한마디로 봐서 가축은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청량줄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에 맞을 때에 내가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고 안 했는데 사람과 가축으로 채워주시면서 성곽 없는 성읍 같게 해주시는 것은 울타리를 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불사방의 성곽이 되게 해줄 테니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울타리를 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그 불 가운데서 영광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80세에 하나님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7장 30절에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꽃은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은 바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불꽃을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신다는 것은 불천사들을 둘러싸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량줄로 무엇을 넓이와 길이와 이것을 재보신 후에 하나님 기준에 맞을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불성곽이라는 이 성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성곽 그러면 성배우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성곽, 하나님의 성곽이 되신다는 이 성곽은 히브리어 호마, 호마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중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중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항상 대낮같이 밝습니다. 이 불이 있는 곳에는, 불이 울타리가 된 곳은 짐승이 오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가장 앞에 전제가 어떤 것이냐면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넓이와 길을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집을 말하는데 이 지상에는 교회가 성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로 된 이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르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넓이와 길이를 재보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에 넓이와 길이를 재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그것은 목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신앙 상태를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검증을 하세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지상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 번 세워졌습니다. 모세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만들 때 따르십시오.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드는데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출애굽기 28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이 옷에 보석 12개가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막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복을 입었을 때 앞에 12개 보석을 할 때 이 보석 다른 이 자리를 흉패라고 부릅니다. 흉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모 반듯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워올릴 때 향을 피워올리는 이 자리를 가리켜 분향단이라고 말하는데 분향단을 너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4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을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성경 말씀은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번제 바닥을 네모 반듯하게 하며.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45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땅을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2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땅을 네모 반듯하게 하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이 네모 반듯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동서남북 어느 쪽을 봐도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우리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며 사람과 내가 재물을 채워주는데 여기서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가지고 온 청량주를 쟀을 때 냄판듯한 믿음이 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어느 쪽에서 보아도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요?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났던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을 가리켜 많은 고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루벤같이 가장 훤칠하게 잘생긴 그런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버려져 버립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선 적, 물 끓듯 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정 기복이 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기분에 수틀리면 예배도 팽개쳐버립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도 유리하다고 할 때는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악세사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뭘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를 쟀을 때 내 몸 반듯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되게 해주며 사람과 가축이 채울 수 없을 만큼 울타리를 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보내주며 그리고 불성각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요? 성경적인 넘어지는 사람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돌밭 신앙이 있습니다. 돌덩어리입니다. 밭은 밭인데 돌밭이에요. 돌만 잔뜩 묻혀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큰 돌, 작은 돌을 잔뜩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았나요? 근심의 돌, 두려움의 돌, 그리고 불신의 돌, 불평의 돌, 원망의 돌덩어리가 잔뜩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늘 이것을 끌어안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돌밭 신앙은 씨앗을 뿌려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의 씨를 뿌려도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성경 강좌입니다. 잠시는 견딥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고 살아보려 했더니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환란이 닥쳐올 때 여러 가지 핍박이 닥쳐올 때 넘어져 버립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성경 66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넘어진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았더니 문제가 문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내게 보이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자신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여기 따라서 상황 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한 일을 했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바람을 볼 때에 환경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 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선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참 잘 나갑니다. 가정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 강조하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고 다시 말해서 맡긴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나 이것을 맡기는 이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축복할 텐데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기도 응답을 주실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만약에 천사를 보내서 청량주를 가지고 와서 내 몸에 하나님이 성전된 내 몸을 청량을 하실 때에 넓이와 길이를 재보실 때 나의 믿음은 정사각형에 내 몸 반듯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은밀한 일, 알지 못하는 일,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꿈을 펼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술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술람이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인데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많은 환란을 만납니다.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술람이를 통해서 세 번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과 아가서 3장 5절과 아가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딸은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 성전 안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술람이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고 가는 귀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자꾸 흔든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큰 시험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내게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 3개가 남겠고 무성한 가지에 먼 가지에 과일이 4, 5개가 남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은 항상 누가 흔듭니다. 환경에서 흔들어댑니다. 저 사탄마귀가 흔듭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느냐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과일은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 신앙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영적 생활에 올라갈 때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있으나 잎사귀만 무성한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지에 있는 과일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일이 땅에 떨어지면 완전히 상품 가치는 없고 부서져 버립니다. 다 깨집니다. 끝까지 열매가 살아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잠언 24장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 의인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나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 우상 사상에 완전히 젖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70년 세월 속에도 끝까지 그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성경이 강조합니다. 내가 청량줄을 가지고 넓이와 길을 재고 난 후에 하나님 기준에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과 많은 재물을 너희들이 성곽을 칠 수 없는 울타리가 없는 곳에 내가 몰아줄 테니 채워줄 테니 내가 불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진실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